입법 청원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조양선선 사태 때 그런 엄청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교훈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해운장학재단이나 후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첫 번째 목표로는 어떤 기초자료를 두 분이 많이 수집을 해서 후화거리에서 그다음에 후대의 경영자를 위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는 이제 조양상선 같은 사태,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에는 가장 큰 잘못은 뭐 경영자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 해운업계의 잘못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어떤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네 번째는 정치권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언스에서 조기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화주들이 한진해운을 더 이상 찾아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라이언스 계약 안에 들어있는 그 토산 해지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서 법률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물류 대란이 발생, 선박의 압류, 가압류, 스테이 오다의 문제, 디아비 권유 문제, 사전 상담제도 이 문제, 해운계 채무제 해석법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기선 해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 이 얼라이언스 그 내부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도산이 되면은 얼라이언스부터 뭐 퇴출이 된다든지 하는 그 약정 자체가 이게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것들 쪽 이제 도산 해지 조항인데. 이게 유효나 무효로 이제 의견이 나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미이행 상고 계약으로 보면은 이제 관리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 계약이, 그러니까 얼라이언스 내부적인 계약이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퇴출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 이죠. 이게 퇴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걸 무효로 보고 있고요. 한진해운이 이제 회생 주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역 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역 회사들이 그간 밀린 하역비를 현금으로 달라, 그리고 현재 천린 화물에 대해서도 현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역 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고, 다른 대체 항구에 입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물이 제대로 제 날짜에 수입자, 수입자에게, 수화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연구를 우리가 해보니까 마지막 항차의 하역, 화물의 인도를 위한 현금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진해운 전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앞은 우리 이제 반성점이 이제 된 겁니다. 채무제 해석법에 가면 2016년도 한 5월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20일 전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우리나라 해운회사 BBC의 지폐가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제 해석법 58조, 즉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못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야 해지 주차가 개시돼도 그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한진해운의 재산이 아니니까, 즉 소유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전부 그 실사를 가능하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 안 되고 그럼 회생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챕터 11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재산이 있는 그런 선주들은,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선주라면 그게 호주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스테이보다 신청하지 않아도 배가 이제 안되지 않으면 또 가운데 안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일단 미국의 챕터 연락을 먼저 신청하고 우리나라에 신청을 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났을 것이다. 이제 배가 가운데 안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회생 주차 신청에 대해서
영리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하진을 경험하면서 야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어떻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차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수집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 DIP 경영을 이런 거 그 하역 작업을 위해 가지고 산을 이렇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그 틀림없이 맞는다 이거죠. 근데 왜 안 일어났나? 왜 안 빌려줬나 그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공부한 바로는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되면은 이 180조 지나간 게 없는 겁니다. 한일은 파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지만 아 내가 회수할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에 불비가 있어 왜 파산 절차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가 되도록 했다면 DIP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 아니냐. 에, 뭐 저는 태선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거를 그 이메일을 그 관련된 분으로부터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받고 이거를 제일 앞장에다가 실어야 되겠다. 아 요것만이라도 실어야 되겠다. 우리가 해운회사가 정리가 되고 지리를 하면은 사장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선원들이 남고 그 선원들 정리하고 뒤에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굉장히 그 좀 감정이 울컥하는 그런 그런 느꼈습니다. 이때 그러면 회생 절차 신청 이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진행했고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16년 4월 25일 정식으로 자율협약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체결한 용선계약에 따른 고가의 용선료가 계속 지불될 수밖에 없었던 원가 구조상의 근본적 문제점에서 이렇게 됐다.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통해서 용선료가 조정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했다. 그래서 상당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용선료의 30%를 인하하고자 하는 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한진해운의 그 오너십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진해운의 그 2006년 조수 회장의 사망으로 45세의 나이에 회장에 오른 최은영 전 회장 그리고 최은영 회장이 2013년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회장직위에 있었죠. 그리고 회장을 보좌한 분들의 해운에 대한 비전문성, 완전한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장, 총괄사장, 부사장을 했던 분이나 또 심지어 한진해운의 어떤 회사 본부장조차도 비해운 전문가가 앉아서 이런 문제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점이 한진해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진해운의 터미널을 우리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추진 시에 매수 희망자도 많았지만 한진해운에서 자금 소요 기간이 급박하면서 최대 가격 제시 업체보다 베트남의 어떤 투자 제약 사항을 감내하며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한진해운의 선박 확보에 있어서 2009년에 55만 TEU, 2008년도에 37만 TEU였던 것에 비해서 18만 TEU, 즉 49%나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71만 TEU로 거의 두 배 규모로 지속적인 선복량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증가된 선복량은 17만 TEU가 용선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용선 없이 사선이 선복량 증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8,000 TU 이상의 대형선이 2015년에 사선 16만 TU 용선 포함해서 전체 29만 TU로 한진해운 전체 선복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신조 확보가 진행됐고 또 신조선 확보가 진행된 시점이 신조선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였고 신조선박 인수 시점이 경쟁선사들의 급속한 공급량 확대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선박 투자 시기가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선 확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또 일시적인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또 부가적으로 시황 악화나 유가 인상에 따른 경영적자로 자본이 잠식되면서 선박 확보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합병을 무리하게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라는 그런 말만 한다든지 또 부채 비율 200%를 강제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문제다. 현대상선 한진해운을 같이 나쁘게 만들었던 케이스다라고. 그다음에 해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시키지 않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이 조선 해운 무역으로 연결되는 국가 경제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연간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파산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파산보다는 폐쇄나 인수합병을 통한 정상화의 아쉬움을 피력하는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은 첫 번째가 세계 경기 및 해운 시장의 예측을 통해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운과 관련된 민간 연구소들의 세계 경기 및 해운 시장 예측과 자료 축적을 통해서 한국형 해운 시황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선주협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운사들의 미래 예측 능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해운진흥공,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모든 예측까지 다 하려고 했을 때 나중에 그러면 그 예측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한 예측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해운에 대해서 시장에 올리기 위해 맡기기보다는 해운 금융이라든지 환경 규제 대응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운 산업의 호응기와 호황기와 불황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평가 시스템을 좀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 해운 산업의 위기 시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요구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처럼 해양수산부나 해양진흥공사가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비전문가적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음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운선사에 대해서는 선대 확장 이전에 마케팅과 영업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